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이제 저희 집이 완성되어서 서귀포 안덕면 소기왈로 22 대평리에 이렇게 예쁜 집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하고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앞거리라고 하는 제주도의 말로 안채입니다. 그럼 앞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은 신발장이 있어요. 이렇게 방 호수마다 이름표를 붙여놔서 여기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꽂이와 비옷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늘의 게스트 명단이 써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체크인 안내사항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이 맨도롱 여자 숙소, 왼쪽이 산도롱 남자 숙소입니다. 맨도롱 A와 맨도롱 B는 2인실이에요. 2인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슈퍼 싱글 베드와 퀸 베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이 방마다 달려 있습니다. 폼 클렌저,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놓여져 있어요. 치약과 핸드워시가 놓여져 있고 칫솔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죠? 맨도롱 B도 2인실 똑같이 슈퍼 싱글 베드와 퀸 베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3인까지 가능하며 3인일 땐 10,000원이 추가돼요. 화장실은 방마다 되어 있습니다. 수건이 비치되어 있고 용품은 방마다 다 똑같습니다. 2인실은 친구 3분이 오거나 2분이 오거나 또는 혼자 쓰실 경우에는 저희는 1인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쓰실 때는 이 방을 다 예약해야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하고 함께 요 칸막이를 놓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도롱 C와 D는 여자 4인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자 4인실은 이렇게 도미토리 침대로 되어 있고 계단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 편리하고 중간에 커튼이 있어서 반대편도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침대마다 핸드폰 거치대와 콘센트 4구짜리와 조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뷰가 너무 예쁘죠? 하하. 화장실은 각자 4인실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맨도롱 D도 도미토리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도롱 ABC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도롱 A와 산도롱 B는 여기도 남자 숙소 2인실입니다. 산도롱 A도 똑같이 들어가면
싱글 하나와 퀸 베드가 놓여져 있어요. 화장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슈퍼 싱글 하나와 퀸 침대가 놓여져 있고 3인까지 가능하며 각자 1인 친구 두 분과 친구 세 분이 오시면은 4인실보다는 2인실이 함께 쓰시기 좋겠죠? 여기도 밖에 뷰가 너무 예쁜 방입니다. 화장실은 똑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오면 이렇게 산동 C와 D가 있어요. 산동 C와 D는 남자 숙소 4인실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4인 도미토리도 되어져 있고 계단은 중간에 위로 올라가시면 각자 반대편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거치대와 4호짜리 콘센트 조명이 여기에도 있고 2층에도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똑같이 중간에 주무실 때는 커튼을 치고 주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수기와 때로는 캡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머신이 준비되어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톱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빨래를 원하시는 분은 요 뒤에 세탁기가 이렇게 있어요.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할 때는 세탁비는 5,000원이에요. 그리고 세탁을 해서 수건은 예비 수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다림질이 필요하신 분이나 보풀 제거기, 이게 보풀 제거기고 요건 미니 스팀 다림이에요. 이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층 공용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 수수민박이 2019년 6월 27일에 오픈을 하고 색달동에서 5년 동안 운영하다가 새롭게 대평리로 지어서 오게 되었어요.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통창이 있는데 이 통창은 뷰가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올라와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다락 공간인데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LP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스태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여기 앉아서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밖거리를 보여드릴게요. 떨어진다 떨어져.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매일 집을 돌보는 집사가 한 분 계셔요. 오늘은 지붕에 실리콘을 손보는 중이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낮에는 맨날 이렇게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어. 수수! 주무세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자, 잠거리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탁자가 3개 놓여져 있고
지금 마늘이 거의 수확식이라서 원래는 파릇파릇한데 갈색이 다 되었죠. 이제 곧 여기에 다른 또 식물이 심어져 가지고 또 예쁜 초록이 보일 거예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라운드 스피커도 벽마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식과 저녁이 준비되는 곳이랍니다. 이 탁자와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하고 저희 남편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이 온도를 직접 넣어서 커피를, 조식과 함께 커피가 제공됩니다. 정수기는 여기에 놓여져 있고 커피잔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이볼과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소개는 거의 끝났습니다.